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환자들이 그동안 갔었던 병원, 그리고 병원 응급실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환자가 확 늘어난 대구 경북 지역은 급한 환자들이 갈 병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소식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권역 응급센터는 모두 두 곳인데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해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자가격리된 분은 꽤 많아서 전체는 파악은 안 되고요. 응급실 기준으로 한 60에서 70명 정도 자가격리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 응급 인력 수급 때문에 지금 그것도 지금 약간 경북대 병원 역시 자가격리된 응급실 의료진이 복귀할 때까지 응급실을 열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병원인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도 오늘 응급실을 닫았습니다. 이 병원은 오늘 오전 확진자가 나와 응급실 등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이 소식을 모르고 왔던 일반 응급 환자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동안 저희 병원에도 응급실에 이제 재원 환자 수가 정원보다 한120% 이상 초과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중증 환자들이 빨리빨리 제때제때 즉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 지역에서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현재 대구 지역 12개 병원 응급실이 폐쇄됐습니다. 일선 소방서에선 문을 연 응급실을 찾는 문의 전화가 쏟아집니다. 응급실 어디 열려있는지 물어보는 문의 전화 많이 오나요? 많이 옵니다. 얼마나 와요? 많이 옵니다. 폭주입니다, 폭주. 의료 인력들이 자가 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 부분들을 지역 내에서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면서 느끼고 있는 전체적인 대응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응급실 폐쇄 조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응급 의료 체계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